에스더 9장에서는 유다 민족의 승리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연합하고 또 온 유대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지혜를 통하여 악한 대적 하만과 그 추종자들이 다 제거되어 유다민족의 승리가 기록됐습니다. 그 유다민족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철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여기 9장에서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한 그날 아달월 12월 13일이 왔는데 모든 각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이죠. 하만의 그런 명령으로 인해서 왕의 첫 번째 조서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위기를 당했고 구석구석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모르드개가 등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반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르드개는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높였고 또 왕국에서 존귀하여서 점점 창대하여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도에 퍼졌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아말렉 족속 괴계에 의해서 멸절될 뻔했는데 다시 그 모든 것을 꾀했던 자들이 다 색출이 되고 수산궁에서도 500명 또 300명 처벌을 당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했던 모든 7만 5천 명이 다 처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그런 질문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그 대적들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다 드러난 것이죠. 왕이 오히려 왕후의 마음을 달래면서 더 요청할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하만의 열 아들까지 그 시체를 다 매달아라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그런 요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그것까지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철저한 하만의 계략과 그런 모든 의도가 철저하게 처벌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제 잔치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쉬고 명절을 지키게 돼서 그날을 부림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비뽑기였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그 제비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진정한 지도자였고 또 이때 잘못된 모든 짓을 바로잡는 귀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불임절은
그래서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자체는 유대 민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부림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히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아무리 소수라도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죄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자체가 강한 것을 의미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 시험과 유혹과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민족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개를 세우고 에스더를 세워서 모르드개의 승리와 에스더의 승리 또 유다 민족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또 유월절과 같은 부림절이 생기면서 모든 유대인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로운 신앙인 것을 믿고 항상 죄악과 마귀와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